네, 오늘의 테마 몸통 스윙의 모든 것. 자, 이게 이 몸통을 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레슬러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는 스윙 중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앞서 우리 이현 프로가 몸통 스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아주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스윙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몸통을 쓰면 도움이 되는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몸통 스윙을 좀 바디 스윙이라고 하죠. 우리 크게 스윙을 나눌 때 팔을 주도로 해서 힘을 쓰는 암 스윙이 있고, 또 방금 우리 이현 프로가 설명한 몸을 주도로 해서 하는 바디 스윙이 있습니다. 몸통이 이 몸판이라고 하죠. 원래 좀 이렇게 건강한,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 이 판이 굉장히 두꺼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몸판이 두꺼우신 분들은 워낙에 힘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힘을 쓰는 방법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팔의 길이가 또 이렇게 몸판이 두꺼우신 분들은 좀 짧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몸판이 두껍고 팔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좀 전에 이현 프로가 설명한 이 바디 스윙을 좀 활용하시면 힘을 좀 쉽게 쓰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디 스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의 길이가 짧아지면 좋은 어드레스를 자세를 잡기 위해 좋은 셋업은 평상시에 보다는 어드레스 자세 때 조금 낮게 셋업을 해서 하체와 이 코어가 조금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셋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딱 취하셨을 때는 조금 낮은 어드레스가 좀 필요하고요. 회전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스탠스가 지나치게 넓으면 이게 힘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바디 스윙을 시도하신다면 스탠스의 폭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은 스탠스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낮은 셋업에 좁은 어드레스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제 백스윙으로 가야 하는데요. 회전을 주도하면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왼쪽 겨드랑이를 몸에 단단하게 붙여놓은 느낌, 네, 늘어뜨린 팔에서 낮은 위치 왼쪽 팔이 몸에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스윙의 시작을 손이 아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주면서 팔이 딸려갈 수 있게끔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을 양손으로 잡고 있지만 우리가 스윙을 시작하는 포인트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진다라는 회전을 주도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이 바디 스윙의 회전을 유도하고 또 이제 스윙에 있어서 회전이 항상 부족하신 분들은 손이 아닌 팔이 아닌 왼팔을 몸에 붙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고관절과 가까워지게 회전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오른쪽에 긴장감을 놔주고 왼쪽에 조금 기대어 놓는 느낌, 붙여 놓은 느낌, 안정감을 찾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왼팔이 아까 우리 유현 프로 직선 운동, 직선 운동대로 쭉 늘어지면 공간이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되죠. 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그대로 돌려내는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 스윙이요. 그런데 이제 이 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코어를 계속 오랫동안 힘있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그 중심 포인트를 잃지 않고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만 스윙을 해볼게요. 몸을 잘 썼는지 봐주세요. 네. 굿샷.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낮은 어드레스, 좁은 스탠스,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만 유지한다라고 회전을 취했는데요. 지금 보면 뭐 군더더기가 많아 보이지는 않죠? 네, 공간 활용이 되는 게 보이셨나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 지금 이 공간을 살려서 회전하는 이 몸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우리 유현 프로가 골반이 회전하고 네, 흉추가 그대로 회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동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비교적 왼쪽으로 돌려내는 동작이 조금 쉬워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으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치려고 하는 목표 방향을 대비해서 왼발 앞쪽에 한 40도 정도의 각도로 스틱 하나를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무조건 내가 몸 중에서 제일 먼저 골반이 45도 방향으로 돌고 손목의 움직임 없이 이 클럽 또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다라는 이미지로 반복 스윙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키포인트는 몸을 확실하게 써서 손이 쓰여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는 이 바닥의 지지의 이 기준을 세워놓은 스틱 방향으로 정면 대비 골반을 먼저 한 40도 정도 먼저 돌려내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체를 선행을 해서 돌려놨는데 상체를 돌리는 느낌에서의 또 오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잡아당기시죠. 강하게 치려고 클럽을 왼팔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현상으로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골반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막혀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잡아당기는 식으로 클럽을 이렇게 빼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골반이 먼저 돌면 그 다음에는 왼쪽 어깨와 왼쪽 팔 일치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바디 스윙을 할 때는 필요한 포인트가 왼팔이 몸에 붙어서 몸통과 일치감 있게 가야 한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스윙에서도 골반이 돌면 왼쪽 어깨가 스틱 방향으로 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엎어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회전을 하는 만큼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내려오면서 샤프트의 이 보잉 현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골반 돌고 왼쪽 어깨가 열렸다면 그 다음엔 우측 부분을 보내는 동작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측을 보내는 동작에서는 오른쪽 몸통의 오른쪽 사이드가 왼쪽 팔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붙여서 돌렸어요. 오른쪽 몸판이 돌려서 밀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허리를 써야 된다. 허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허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백스윙 탑에서 골반이 선행됐으면 몸판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왼팔을 오른쪽 몸통이 밀고 나간다라는 느낌의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돌려주면 생각보다 몸이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돌아줘야 되는 방향으로 돌아주는 동작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굉장한 파워로 공을 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샷. 그래서 몸통 스윙이 필요로 한 우리 몸판이 두껍고 또 팔이 좀 다소 짧은 그리고 원치 타고난 힘이 좋으신 골퍼들은 팔의 움직임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이 몸통을 최대한 활용해서 클럽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회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몸통 스윙을 추천드리고요. 몸판이 가늘고 팔이 긴 골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골퍼들이 굉장히 스윙이 휘청거리는 스윙을 합니다. 아마 우리
나연 씨도 조금 네. 휘청거리지 않나요? 저도 아마 휘청거릴 거예요. 이게 간을 몸이 가너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식의 스윙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잘 따라했나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몸의 근력이 조금 떨어져 있고 몸판이 얇고 팔이 긴 골퍼들은 사실 팔을 썼을 때 중심을 더 잘 잡고 팔을 썼을 때 힘을 몸의 힘을 가지고 놀기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골퍼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스타트를 팔로 해서 몸이 따라올 수 있게끔 네, 균형을 잡게 돌리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작이 팔이었지 결국에는 팔과 몸통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몸통 스윙과의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좋은 셋업을 이야기를 할 때 팔이 늘어진 상태에서 손끝이 무릎 위에 오는 굽힘을 굽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팔이 기신 분들은 요 무릎 끝에 달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체가 조금 더 서져야지 닿겠죠. 팔이 긴 만큼.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 바디 스윙을 몸통 스윙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손을 주도로 해서 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셋업이 조금 네, 상체가 약간 높아져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각도는 아니고요. 골반의 각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숙여짐의 정도가 조금 팔의 길이에 만큼 조금 서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체가 약간 들려 있으니까 이 그립 끝이 가리키는 중심의 코어의 위치도 약간 상단 부분으로 변화를 갖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셋업에서 조금 더 네, 조금 들려있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체를 이용해서 팔의 모양을 만들고 몸의 회전을 가지고 가게 되면 바디 스윙하고는 다르게 중심의 이동이 조금 우측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스탠스의 폭은 약간 넓게 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전을 주 패턴으로 썼던 바디 스윙은 스탠스를 처음에 좀 작게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상체를 시작하는 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자세를 취했을 때 스탠스가 조금 넓게 시작해서 약간 높아져 있는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약간 넓고 높아져 있는 이제 셋업이 됐으면 이제 백스윙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우리 바디 스윙을 할 때는 몸의 회전을 주도로 했기 때문에 왼팔을 몸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만 뒤로 빼지는 몸의 회전으로 스타트를 했다고 하면 이 암스윙, 팔이 좀 기신 분들이 팔로 시작하는 스윙은 하체를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되도록이면 붙어있는 상태에서 셋업이 돼야 되고요.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어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드레스 자세에서 팔이 먼저 오른쪽 옆구리에 붙으면서 자 이렇게 팔의 동작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기니까 휘청휘청 몸을 흔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자는 거예요. 빨리 몸으로 당겨와서 몸이랑 같이 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서 있는 중심에서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 하체는 묶어놓고 팔이 먼저 몸에 붙어서 상승을 빨리 만들자라는 거죠. 우리가 바디 스윙 때는 어땠어요? 넓게 길게 가는 게 포인트였다고 하면 이 팔 스윙을 하실 때는 팔꿈치를 몸에 빨리 붙여와서 네, 손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흉추의 회전으로 우리가 회전을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나는 오버스윙을 해. 나는 너무 휘청휘청 거려 하시는 분들 보면 이 팔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손을 몸에 붙여서 쓰시는 게 아니라 몸에서 떨어뜨려서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림이 많으신 거예요. 팔이 기실수록 몸에 붙여서 몸에 붙인 상태에서 몸을 돌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백스윙의 탑도 안정적이고 몸의 그 꼬임이 적절하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몸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백스윙을 하실 때 대부분 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위쪽으로만 힘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쓰면 쓸수록 뒤집어지는 결과도 만들어지고
때 몸에서 분리돼서 돌았기 때문에 이상한 변형 동작이나 보상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팔이 기신 분들이라면 자 하체를 묶어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상승을 만들고 상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흉추를 기준으로 회전을 취해진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올리시면 앞에 정면에서 이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자 팔을 돌려놓고 상체를 돌리면 그냥 바디스윙을 했을 때 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힘으로 꼬임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회전을 너무 신경 쓰면서 돌면 통으로 도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이건 동작이 커지기는 했지만 꼬임이 없기 때문에 힘을 만들어내는 동작이 없어서 다운스윙으로 내릴 때 네, 팔의 힘으로 또 보상 동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힘을 쓰는 방향을 좀 신경 쓰셔서 몸에 붙여서 네, 붙여놓은 상태에서 네, 회전을 취한다면 근데 이 회전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바디 스윙이나 암 스윙이나 같습니다. 회전을 취할 때는 우리 몸이 크로스로 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 팔이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취할 때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골반과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진행을 하시면 백스윙 탑이 팔을 썼는데도 높지 않죠. 오히려 팔을 써서 하는 스윙이 백스윙 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하면 아까 바디 스윙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중심이 굉장히 우측으로 이동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측에 있기 때문에 클럽을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던져내기가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느낌을 이용해서 파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서 팔의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운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굿샷. 김재현 프로는 어떤 스윙이 더 편한가요? 이제 이거 제가 굉장히 나오기를 희망했던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우리 이현 프로가 하는 것처럼 이 단단한 바디 스윙을 원해서 네. 한동안 그렇게 쳤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꼬임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컨디션에 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운 스윙 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팔 스윙을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는 혼합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혼합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 스윙을 좀 영양가 있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 우측으로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여러분들께서 만들지 못했던 꼬임을 비교적 작은 힘으로 잘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여지면 우리가 바디 스윙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클럽이 굉장히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체중을 이동시켰을 때 클럽을 아웃사이드로 던져내기가 더 좋은 조건이죠.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인사이드 아웃이 곧 답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클럽이 내려오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 클럽이 내려오면서 다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는 팔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은 바디 스윙과 마찬가지로 왼쪽을 뒤져주는 동작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바디 스윙 때는 어떻게 됐었죠? 여기서 밑에 스틱 방향으로 그대로 손목을 힌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고 하면 암 스윙에서는 디디면 여기서 있는 힘껏 이제 이 클럽을 공까지 풀어내는 동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풀어내는 동작에서 이제 또 숨어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왼손목에도 각도가 생기고 오른손에도 힌지가 돼서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근데 요거를 꽉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슬라이스 공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팔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으로 내릴 때 이 꺾어져 있는 왼손 손목이 최대한 풀리면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 때 손목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클럽을 이렇게 풀어낼 때는 오른손 손목의 오른손 손목의 역할은 이 클럽 헤드의 닫힘과 열림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손의 손목의 그 역할은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 공간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클럽이 샤프트가 딱딱한 게 아니라 내려치면서 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손을 정확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디뎌놓은 상태에서 이 왼팔이 클럽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손목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이 포인트를 좀 살리시면 팔 스피드를 내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털어친다, 힘을 빼면서 던져내야 된다, 네, 털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백스윙 탑으로 올라왔을 때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이 클럽이 밑으로 하강하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내 허리춤에서는 풀러져서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는 아까 어드레스 때보다는 약간은 높아져 있는 느낌. 근데 이걸 일부러 높이는 게 아니고요. 클럽이 내려오는 동안에 무게를 받치면서 이 헤드가 돌아오는 공간을 느낀다라는 건 여기서 팔이 돌아가는 동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손목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다운스윙 때 이 왼팔이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공간은 좁아지고 클럽의 움직임은 느려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안에 팔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라는 느낌이면 지금 탑에서 만들어졌던 이 손목이 팔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목이 풀려지는 느낌이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각도를 안 풀고 계속 올려고 하면 팔을 쓰지 못하는 스윙이 되기 때문에 팔로 힘을 만들어내는 암 스윙을 하실 때에는 다운 스윙 때 자연스럽게 팔이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중심을 잡고 팔의 회전과 클럽의 움직임으로 이 손목의 각도가 왼손목의 각도가 펴질 수 있는 동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샷. 우리가 제가 공치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몸이 좀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운동을 하는데도 근력이 또 예전만큼 버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스윙을 올릴 때 바디스윙을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이게 잘 맞으면 괜찮은데 매일매일 그 힘을 제가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믹스해서 혼합으로 스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습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스윙이 어떤가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윙으로 간다면 그래도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백스윙 할 때는 좀 팔로 리듬감 살려서 몸을 좀 이렇게 회전을 좀 쉽게 제자리에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하고요. 다운스윙 때는 어쨌든 힘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안함이나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운스윙 때 팔을 주도해서 쓰다 보면 이 클럽 페이스가 닫히고 열리는 이런 편차가 좀 많기 때문에 다운스윙은 되도록이면 팔을 몸에 붙여서
인사이드로 이렇게 한 번에 돌려내려고 하는 느낌으로 믹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뭐 제가 암스윙으로 공을 칠 때에 비해서 또 그리고 바디스윙으로 공을 칠 때에 비해서 저는 이 복합이 거리가 안정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합적으로 어떻게 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괜찮은 분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빅스윙은 좀 가볍게 리듬을 살려서 손이 먼저 출발해서 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몸통을 골프 스윙에서 회전과 꼬임을 이용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몸통의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제 복합 스윙을 권해드리고 거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립 사이즈가 작아지면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쓰지 않았던 손 동작이 나오면서 내가 내보냈던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보내게 되는 경우들 경험하시는데요. 이 그립 사이즈가 작아져서 손이 편해졌다라는 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손을 좀 활용했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버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신다면 그립 사이즈를 약간 얇게 가지고 가는 것도 지금 제가 드리는 복합 스윙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셨다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